그냥 한참 일을 나이에 딱 그만두라고 하면은요. 그때부터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도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을 시키고 지금 뭐 60세, 70세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서 해주면은 우리가 공짜공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어르신들이 일을 하자가 아니라 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강 대표님. 네. 그 이제 앞으로는 뭐 평생 현역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73세인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27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일자리를 빼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냐 저는 마음가짐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이 나이 든 세대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년도 지금 60세로 올렸다고 다들 그러는데 문제는 시행이 제대로 안 돼요. 네. 얼마 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정년 60세로 연장이 됐는데도 이 평균 퇴직 체감 연령이 51세라고 나왔고 60세까지 일하는 분들의 그 비율이 얼마냐면 8%밖에 안 된대요. 이 작년 가을에 연말에도 45세에 희망 퇴직 받은 회사들 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지키. 문제는 이 일본 이웃나라 일본도 대졸 취업률이 98%인데 거기는 지금 65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무작정 뭐 정부가 60세를 65세로 올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올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차피 63년생이 2023년이 되면 60세가 되거든요. 그 베이비붐 세대 싹 빠져나가면 그때 우리나라도 사람이 점점점 모자라게 돼요. 네. 네. 이게 그때 사실 올리기 시작하면 예.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얻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정년 연장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일자리도 없는데 또 연장합니까? 네. 이런 얘기하는데 앞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할 수 있어도 하기 싫어하는 살짝 일. 살짝 기피하는. 구체적으로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종의 뭐 틈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나이 들면 그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제 아는 분이 네. 저 대구에서 주간 노인 보호센터에서요. 젊은 노인이 나이든 노인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하루에 임금을 5시간 받고. 6시간 그 하고